설렁탕을 먹는데, 어이구, 이건 뭐, 갑자기 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상병 특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결국에는 또, 불발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겁니다. 참석자 만장일치로 170석 가까운 표로, 최상병 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김진표 의장 막 비판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용단을 내리셨어요. 박수를 보냅니다. 아, 내일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욕을 할까. 골똘히 머리를 굴렸는데, 아이, 뭐, 막판에 그렇게 또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니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면서 막 김진표 의장을 압박했잖아요. 여러분, 그 영상을 좀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강성희 의원의 공로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압박하고 들어왔는데, 통과 안 시키면은 진짜 좀 국민 밉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강성희 의원의 활약.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최상병 특검 꼭 상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아,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충분히 진보당의 입장은 아니, 진보당뿐만 아니라 모든 네. 야당들이 지금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알아들었다고. 입장 표명은 내가 본회의장에서 할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본회의장에서 혼내니까 그래! 의장님, 왜 고성을 지르십니까? 저도 아니,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들이 이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강성희 의원 정말 대단하죠? 예, 사실 저 강성희 의원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진표 의장이 포로 화를 냈잖아요. 아니, 왜 포로 화를 내시지? 김진표 의장이 저렇게 화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강성희 의원이 나쁜 데를 계속 콕콕 찔러서 그랬던지. 근데 강성희 의원 말이죠. 지난번에 윤석열 앞에서 또 이렇게 또 국정운영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을 아주 점잖게 했는데 입틀막 된 채 끌려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강성희 의원이 뭔 잘못을 했다고 왜 이렇게 이분은 맨날 수모를 당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진보당 정치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다해서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애를 썼던 강성희 의원. 네, 이번에 낙선이 되셨어요. 그 지역구에서 이성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거든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볼 수가 없게 됐는데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네, 정말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애를 쓰셨어요. 정말 마음의 빛을 크게 지게 됩니다. 다음엔 어디든 나오시면 제가 응원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강성희 의원께 큰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압박수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표 의장이 오후에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통과를 시켰더니 네 우리 해병 전우들이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저렇게 앉아있다가 통과된 걸 보고 일어서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아 정말 참 해병을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이번에. 예? 그동안 해병하면은 김은국만 생각을 했는데 아 이런 정말 반듯하고 전우회가 정말 확실한 이런 해병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거수경례 큰 감동이었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 좀 눈물을 훔쳤어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그 박주민 의원의 제안 설명도 굉장히 명문이었습니다. 박주민 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의원의 제안 설명도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해병 특검법은 최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최해병 사망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최혜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최혜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공수처인데 이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규모가 작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또한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발 8개월이 만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의 통과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수차례 발의됐던 특검법을 토대로 해서 이 특검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가 독소 조항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청년이 무리한 명명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만 입었어도 그리고 그 이후에 법과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됐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일도 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최혜병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내 가족이나 친척,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실체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최혜병의 죽음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최혜병 특검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반대해서 이 자리를 지금 비우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최상병 특검법 제안 설명 함께 들으셨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의원들 또 진보정당 의원들 외에 이 수박들은 또 투표를 안 했더만요. 수박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수박들. 아유 정말 참. 이번에 그 잘 속간했습니다. 자, 이 특검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순직한 해병, 최수근 상병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의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저 임성근이 사단장
임성근이의 그 혐의를 지우도록 했던 거 아니에요? 8명을 경찰에 넘겼는데 2명 빼고 전부 책임을 덜어줬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병대 수사단을 압박했지요. 박정훈 대령한테 야 임성근이 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또 그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잖아요. 이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도 회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윤석열이의 뜻에 따라서 임성근을 봐주기 위해서 정상적인 수사 그리고 경찰 이첩을 그야말로 묵사발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바람에 공수처가 이 속도감 있게 사건 처리를 못해요. 왜 공수처 이렇게 됐는가? 국가기관인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꿀보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는데 윤석열의 검찰이 얼마나 공수처 출범을 싫어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 가서 일한다는 거는 윤석열 눈밖에 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게다가 윤석열이가 집권한 이후에 공수처에서 일한다? 이거는 진짜 반민특위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잖아요. 반민특위도 국가기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야말로 해체됐고 또 반민특위에서 일한 사람들 다 잡혀가고 빨갱이 취급받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지난해 8월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로 공수처가 주요 피의자를 처음 소환한 것이 8개월이 지난 4월 말이었습니다. 4월 말이었어요. 예,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 사람 부른 게 처음이었어요. 얼마 전 며칠 전 일이에요 여러분. 8개월 지나서 지금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까지 연관된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거 감당 못합니다. 절대 감당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오늘 국회가 그 뜻을 모아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가 이거를 받아야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뭐 120%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 형식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다가 거부권을 건의하는 형식인데 아휴 진짜 야 그런 유치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어딨니? 윤석열이가 싫어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너희들이 그렇게 판 깔아주는 거잖아. 게다가 또 이 사안은 윤석열이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면 그 김건희 특검법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해충돌이 되는 거야. 아니 피의자가 무슨 저기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요거 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법무부 장관일 때 한동훈이가 한 말이에요. 이거 특검으로 하자 그랬더니 아니 검찰 수사나 받아. 뭐 피의자인 주제에 당신이 무슨 수사기관을 그게 쇼핑하듯이 고르나? 이런 얘기 했었죠. 야 성렬아 그 말은 이제 네가 들어야 할 말이 됐다. 아이고 여러분 윤석열은 여기에 그 무슨 의견을 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임성근이 살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가 저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유임시킨 김계환이가 그 박정훈 대령한테 한 말이야 그게 VIP께서 지금 임성근 빼라고 하셨냐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근데 국민 여론이 말이죠 67%가 특검법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67%에 달했습니다. NBS 조사 아시죠?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네 개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에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21대 끝나기 전에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켜야 한다. 67% 반대는 19%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 최근 총선에서 몰락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든 게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67%나 특검법 지지하는데 이거를 무시한 채 덮어놓고 반대만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거 아니에요?
최상병 특검법 상정하니까 그냥 나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서도 그냥 뭐 국회 그 계단에서 뭐 반대 뭐 구호 외치고 그러고 말았지요. 아주 무기력하게 나왔던 겁니다. 왜냐? 여론이 너무나 뜨겁게 최상병 특검법을 지지하니까요. 김건희 특검법도 한 70% 가까이 지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뭉개버렸단 말이죠. 뭉겼기 때문에 니들이 총선에서 진 거야. 윤석열은 인정 안 하겠지만 김건희는 인정 안 하겠지만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걸 알 거예요. 예, 민심 거슬러서 절대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가 없다. 이거는 정치 유경험자 또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해야 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 아는 바입니다. 그 검찰총장 그만두자마자 정계에 입문했고 정계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돼서 대통령 당선된 윤석열이 뭘 알아? 뭐 이 특검법을 받든 거부하든 윤석열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가 거부할 것이 확실한데 제의했을 때 가결 가능성은 없지요. 21대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안철수, 조경태 뭐 오늘 결국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는데 사실은 뭐 이번에 투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제 의결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그때 안철수하고 조경태가 최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지면은 되는 거죠. 그거면 장땡이죠. 사실은 지금 뭐 국회에서 처음 의결할 때는 요거는 이제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21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나는 김웅 의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셈이 됐는데 이번에 다 참여를 할 경우에는 자기가 무슨 표를 던졌는지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의결을 할 때 들어와가지고 그때 찬성표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조경태와 안철수의 역할을 기대하면 됩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 편하게 나는 찬성이요. 이런 사람은 이제 김웅밖에 없는 거예요. 김웅은 또 국회의원 더할 사람도 아니고. 근데 참 김웅 대단해요. 그게 윤석열한테 이렇게 계속 들이받는 모양새인지 모르겠어요. 자, 김규현 변호사 아시죠, 여러분? 김규현 변호사. 지난번에 그 서울 서대문 갑에 청년 경선할 때 나왔던 분인데, 김동아 변호사가 나중에 투입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미끄러졌습니다만은. 권지웅과 경쟁을 벌였던 김규현 변호사. 그분이 지금 해병대 출신이기도 하면서, 이번에 최상병 특검 통과를 위해서 여론전을 펼쳤던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그 SNS에 도표를 이렇게 올렸는데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했어요. 지금 저 여당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반대하는 논리가 있어요. 최상병 특검법.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고 기초조사만 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성근이가 뭘 잘못했다라고 이 군사경찰의 해병대 수사단이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은 그거는 팩트가 아니다. 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상병 사건을 수사했고요. 그래서 임성근이의 잘못을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넘겼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의 잘못을 분명히 특정을 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가 없다라는 주장은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또한 그 해병대 수사단이 피의자 이름, 그 죄, 목 그리고 혐의 사실을 빼고 경찰에 이첩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기 저 대통령실에서 또 국방부에서 그 저기 임성근 이름, 죄명, 혐의 사실을 빼고 이첩해도 상관이 없는 거다.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떠드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것도 거짓입니다. 법령은 이 경찰에다가 이첩할 때에는 전부 적시하도록 돼 있어요. 피의자 이름, 죄명, 범죄 사실을 다 특정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불분명한 내용으로 그 이첩해서 뭐 합니까? 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경찰이 예? 군 내부까지 다 수사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가짜 뉴스를 또 퍼뜨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불필요하다. 공수처가 조사하고 있으니까 특검 수사는 불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공수처는요 지금 인력 부족이 아주 정말 만성적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권에서 공수처는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와 비슷하다고. 그 지금 현재 공수처 수사팀은요. 부장검사 수사관을 포함해도 채 10명이 안 됩니다. 이 10명 갖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지 말지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공수처 공식 논평은 공식 입장은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자료를 포렌식하는 데만 석 달이 넘게 걸렸고 7월이면은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1년이 지나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7월 안으로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난 다음에는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이제 국회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러면은 또 22대 국회 들어서서 곧바로 다시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가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거부할 겁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200석 넘게 처리를 해서 특검법 가동시키고 한 20일 정도 이렇게 특검 준비 기간을 맞춰서 7월 초에 가동한다면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저기 지우지 말라고 통신기록 보존 기한 여기서 올스톱 시키라고 1년 지나더라도 올스톱 시키라고 할 수 있거든요. 7월까지 그냥 공전되고 계속 공회전되면은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죠.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은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공수처도 게다가 수사는 하는데 기소는 말이죠.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 군인들은 또 달라요.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공수처에서 기소까지 할 수 있는데 군인들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결국 그래서 기소 여부는 검찰이 해야 하는데 응? 이원석의 검찰이 신속하게 할까요?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할까요? 그런 기대는 우리에게 없잖아요. 결국 특검으로 가는 것이 장땡이다.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로도 충분하다 이런 주장은 이 특검을 막으려는 자들의 말장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기소권 없어요. 특히 군인들에 관해서는 지금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다는 점. 그래서 특검에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최대한 신속하게. 그런데 사실은 저는 한 일주일 정도 해병대 수사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임성근의 잘못을 특정했던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이 책임자 규명하기가 또 진실 규명하기가 좋아요. 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 지휘 계통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최선의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또 누군가 수사 결과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와 압박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돌파구입니다. 자, 근데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한단 말이죠.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한 보름 안에 이제 뭐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할 텐데 아마 윤석열이는 시간을 좀 끌 거예요. 어떻게든 이 특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안 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국회로 돌아온단 말이죠. 5월 말쯤 될 겁니다. 그럴 때 통과되긴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바로 다시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과되겠죠? 윤석열이가 또 한 15일 질질 끌다가 또 돌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재의결 하겠죠. 192석은 똘똘 뭉칠 것 같은데 8석 플러스 알파 국민의힘에서 동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조경태, 안철수, 그리고 김재섭 이미 3명은 그렇게 이쪽에다가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파악되고 있는데 예, 5명 이상의 이탈표가 없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부결시킨다? 윤석열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에 그렇게 정말 정치력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가 그냥 뭐 마치 버튼 누르듯 거부권 행사하기는 또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 60% 넘는 국민들이 70% 가까운 국민들이 특검 거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거부해 보십시오. 이번에 거부하고 또 22대 국회 가서 또 거부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나죠. 들고 일어납니다. 7월 19일은 말씀드린 대로 최상병 일주기입니다.
저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 사회에 윤석열 심판 여론이 불이 붙고 그렇게 해서 정권 타도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 분들도 거부권 행사하면 정권 타도 운동에 나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빈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쪽은 박찬대 의원으로 다 이제 결정이 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저쪽은 후보도 없어. 후보가 제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뽑힐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 거부로 인한 국민 비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놔야 할 독배를 받아들 원내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싶은 국민의힘 당선자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되는 사람 똥바가지 다 뒤집어 쓰고 그런 다음 물러난 다음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꼽히는 사람들의 이심전심입니다. 예, 그러고 있어요. 자, 윤석열이 거부한다. 국민들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받는다. 받으면 받는 대로 진실이 규명될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이는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7월까지 우리는 이제 민주화 운동 모드로 우리가 태세를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6월은 또 6월 항쟁의 또 기념일이 있는 그런 6월 아니겠습니까? 6월 10일 1987년. 네, 지금 윤석열은 완전히 국민의힘에게 그 인심을 다 잃었고요. 여기서 더 말하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장난감처럼 대하면은 이제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말이죠. 예. 자, 여러분, 그때는 우리 더 이상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던져버리고 거리로 나옵시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하면은 거기로 나오자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이 봄과 여름을 뜨겁게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예, 민주주의가 생동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확인하자고요. 그렇게 갑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늘이 도우실 겁니다. 5.18도 다가오네요, 보니까.